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색소폰을 불다가 통증이 오는 이유라는 강의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저도 경험했던 일들이지만 저도 악기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굉장히 통증을 많이 느꼈어요. 다양한 방면에서 그 통증이라는 게 이제 뭐 막 진짜 막 그런 통증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미세하게 이렇게 아픔을 느끼는 그런 위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통증을 느끼지 않게 해드리려는 좀 바람을 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먼저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눌러주시고요. 예, 좋아요, 구독하기 옆에 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통증이요.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어디죠? 아랫입술이죠. 아랫입술. 아랫입술이 아픈 이유는요. 당연한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아랫입술이 아프다? 아랫입술이, 입술이 지친다는 말은 맞아요. 지칠 수는 있죠. 당연히. 체력적으로. 그쵸? 아, 입술이 되게 지치네? 그 말은 맞을 수 있는데, 아랫입술이 아파요. 아래 상처가 났어요. 굉장히 잘못 풀고 있는 거죠. 입이 아프다는 것은 아랫입술에 힘을 되게 많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 또 어떤 게 있냐. 왜 아프냐면, 이 아래 치아가 되게 날카로운 분들이 있어요. 날카로운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가기만 해도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아랫입술이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립가드나 이런 거를 끼시고 이제 부시긴 하는데, 아랫입술이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해도 내가 아랫입술이랑, 우리 그냥 이렇게 해볼까요? 그냥 아랫입술 참 말고 이렇게 했을 때 아픈가요? 그게 아프다 그러면 뭔가 치아나 립가드나 그런 거를 이용해서 내가 아랫입술을, 아랫 이 치아를 어떻게 뭔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써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요, 그렇게 할 때 안 아픈데 악기 불 때는 아프다 그러면 정말 이 아랫입술에 힘을 되게 많이 주고 있다는 거고요. 내가 굉장히 많이 누르고 있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랫입술이 왜 아프냐면 이 치아가 패치를 고정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고 계속 내가 위에서 이 아래 턱이 위로 계속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내가 얘를 꽉 눌러주잖아요? 얘를 내가 꽉 눌러주게 되면 양 옆에 턱도 아파요. 저는 턱도 아팠어요. 네. 아랫입술을 살짝을, 얘는 아랫입술을 살짝만 이렇게 아랫입술을 이렇게 말아주고 리드 대주는 건데, 얘를 누르면 안 돼요. 절대 누르면 안 돼요. 그래서 눌러서 아랫입술이 아픈 거고, 두 번째는 양 옆에 턱이 왜 아프냐면, 나는 지금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일부러 턱을 이렇게 내면은, 나는 똑바로 돼 있는데 일부러 턱을 내밀게 악기를 부는 분들이 대부분 되게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턱이 아프고 턱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래 턱이 나오면 안 된다. 그렇게 만약에 아래 턱이 나오지 않고 내가 정확하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턱이 아픈 것은 덜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아랫입술을 내가 너무 문 다음에 꽉 물지 말고 위에 패치로 위에를 정확하게 고정해서 아래로 눌러주시고 아래 입술은 이 리드에 대기만 해주는 거예요. 대기만. 아시겠죠? 대기만 해주시고. 그래서 아랫입술이 아프고 턱이 아프고 또 그렇게 아플 수 있어요. 또 어떻게 아플 수 있냐. 허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왜 허리가 아프냐. 대부분 색소폰이나 테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악기 이렇게 불려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얘한테 가요.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럼 내가 애초에 몸을 이렇게 꺾어서 장시간 동안 앉아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렇게 불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또 고개를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럼 나는 몸을 지금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몸이 불편해요. 그쵸? 내가 이렇게 됐을 때 이 넥을 돌려서 좀 돌리든지
마우스피스를 좀 삐뚤어서 이렇게 하든지 목걸이를 좀 더 올려서 그쵸 얘를 조금 이렇게 돌려서 이러는지 그래야 되는데 내가 계속 보면 이렇게 틀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허리 아프신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로 옆으로 하야 된다 그러면 테너나 이런 경우는 내가 그렇게 잘 해주시고 알토는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내가 내 다리 사이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허리 딱 피시고 좀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앉아서 하실 때는 네. 만약에 왜냐면 옆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몸이 이렇게 꺾여지고 그렇잖아요. 앉아서 할 때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허리 안 아파요. 좀 덜 아파요. 항상 허리 피시고 근데 보통 어떻게 하죠? 허리 구부리고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구부려져 있죠. 그럼 안 되죠. 그래서 허리 항상 피고 내가 연주를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목이에요. 목. 목이 아파요. 왜 목이 아프냐? 허리는 그렇다 치는데 이 무거운 걸 계속 목이 이렇게 걸고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내가 악기를 들어요. 이렇게 목 덜 아플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손이 아파. 계속 아파지는 거죠. 이게 안 아파지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아랫니슬 아프면 어떻게 하라 했죠? 아랫니슬에 힘을 빼고 힘을 빼고서 윗 여기 위 치아로 패치를 정확하게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소리를 내면 아랫니슬 아프고. 두 번째는 턱을 내가 밑으로 이렇게 내밀지 말고 턱을 집어넣고 악기를 불면 턱이 덜 아프고요. 몸을 이렇게 뚫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자세가 좀 이렇게 틀어지든지 차라리. 그쵸?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차라리. 그쵸? 근데 내가 이렇게 되고서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자세를 바꾸거나 악기에 대한 위치를 좀 바꿔주세요. 요거를 좀 이리로 옮기든지. 피스를 좀 꺾어주든지.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목걸이 같은 경우는 악기가 무겁잖아요. 악기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내가 목이 디스크가 있고 막 몸이 안 좋다 그러면 이렇게 어깨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많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X반도라고 하죠. 이렇게 뭐 이러냐 이렇게 내가 아예 그냥 끈 목으로 거는 게 아니라 그쵸. 그렇게 하는 뭐 목걸이도 많이 그런 것도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저는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목이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너무 목이 아파 죽겠는데도 이걸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진짜 목 안 좋아져요. 그렇다고 내가 그걸 아프려고 내가 이 엄지손가락으로 얘를 들어요. 악기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이쪽 여기 손도 아파요. 악기 들면 안 돼요. 절대로. 예. 악기를 들면 나한테 다 손해입니다. 악기 절대 들지 마시고요. 악기 딱 고정한 상태에서 악기 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내가 서서 불 때 있어요. 서서 불 때. 서서 불 때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등허리가 계속 이렇게 뜨거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허리나 이렇게 몸이 찌뿌둥한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몸에 힘 줘서. 내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 연주할 때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 잘못된 거예요. 악기 불 때는 어디 하나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춤을 추셔요, 춤을.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되죠. 어깨 되게 안 좋아지고요. 네. 막 결리고요. 막 별의별 질병 다 올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냥 제가 다 경험해봤던 것들인데, 아, 이렇게 하면 안 아플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줘서, 이렇게 좀 아프지 마라. 이렇게 아프면서까지 식소폰을 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악기 항상 불고 나시면 항상 몸 스트레칭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통증이 좀 덜 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시겠죠? 절대 색소폰 불면서 아프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영상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옆에 종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버튼이거든요, 그게. 그거 눌러주시고, 색소폰 학교 밴드도 있어요. 밴드 들어오셔서 가입해주시고요. 아무튼 색소폰 학교 이 영상들은 자주 영상에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보시면 절대 후회 없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